다 왔어요? 제가 요거 주는데요. 요거에 답지가 있어요. 실천할 때 같은 사람은. 요거에 답지가 있어요. 리전 실천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길래 모든 사람을 많이 가져왔어요. 지그스를 풀어보실 수 있도록. 풀어보면 이거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넘겨보면 단어 해설되어 있는 게 있죠. 똑같은 형태 하나 있는 거 보면 바로 넘기면 20분을 갈 수 있구나. 아, 순서가 바뀌었네. 25가 뒤에 있네요. 그렇죠? 25, 27번 돼갖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맞춰서 하세요. 실천을 해보세요. 틀린 수를 위해서 쓰시면 돼요. 맨 앞에 이름하고. 틀린 게 맞았어. 대단이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실천하세요. 자, 실천하신 분은 몇 개 중에 하나 점검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넘기분 있어요. 잘했어요? 있죠? 넘겨보고 없으면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됐죠? 뒤로 옆으로 하나씩. 이름하고 앞에다 틀린 개수만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네, 이리고자. 엄마 이름 좀 안 돼요? 어, 요즘 좀 훌륭하구나. 숫자 돌리는 거 너무 잘해요. 네, 엄마도 모르죠? 네. 선생님도 숫자 돌림이잖아요. 네, 또. 아, 이제 알았어요? 네. 성훈이는 도산성원 출신이에요? 굉장히 거기서 영어를 많이 했나 봐요. 형아는 틀림없어요? 마이너스 몇 위에다 써주세요. 플러스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편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네네. 어. 네가 귓볼이야? 소리도 잘하네. 다 썼어? 채점했어? 어딨어? 채점해 주세요. 네. 네, 채점해 주세요. 아직 안 주는 사람 있어요? 네,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 최고 잘하신 분인가요? 어, 근데 여러분들, 한양인데도 기본 출력 차이가 이게 보케블러리인데, 뭐 평균적으로 몇 개인지 말하면 되나? 세 개의 틀린 애가 있는데요. 세 개가 지금 제일 잘한 거거든요. 25개니까 세 개 틀리면 약 10% 틀린 거죠? 소개물의 10%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전을 어렸을 때 외웠나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했어요? 주세요. 네. 저 이름 아세요? 이름 써서 주세요. 네. 주세요. 네. 자, 갑시다. 자, 여러분 몇 개 틀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선생님이 강의나 속도나 이런 걸 조절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 네네. 그러니까 네. 10개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사실 모든 거에 정상이라는 건 없잖아요. 정상이나 비정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몇 개, 자, 이제 25개니까 몇 개 정도 틀리면 어느 정도 정상이냐면 20에서 30% 정도 틀리면 그냥 청소생으로서 괜찮다. 괜찮다. 이 정도거든요. 20에서 30% 정도 틀리면, 그 이상 틀리면, 특목고 왜 왔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열심히 되고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10% 틀리거나 10%대 있다. 이런 사람들은 특목고를 왜 왔니? 많이 공부를 했는데, 바로 서울대 간지. 이 정도 실력이 좋은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렇지만, 고1 때 열심히 하면서 선생님 말한 것처럼, 3개월만 집중하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문제를 감으로 풀 수도 있고 뭐하고 풀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원수가 접속사니까 일단 네가 시도하면 이것을 마음이 뭐죠? 그냥 빨리 들어갑시다. 빨리 갑시다. 마음이 뭐야? 대걸레예요. 시작. 대걸레. 반대말은 소걸레인데 손 닦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대걸레는 플로어를 뭐 하니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플로어를 뭐예요? 클린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풀면 될 거고요. 어? 그럼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 단어 짱까지 하면 좋죠? 지금 단어 좋죠? 네, 단어를 같이 체크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보면서 단어 같이. 자, 그 다음에 뭐야? 수천 명의 사람들은 뭐뭐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들의 직업으로부터 불경기 동안에 그리고 그래서 남겨졌다. 수입이 없지. 아, 수입이 없은 거니까 후보된 거죠. 파이어 써도 되고 디스미스 해야 되고요. 디스미스는 무시하다는 뜻도 있고요. 레이오프도 해고하다는 게 이거는 일시 해고하다는 뜻이에요. 일시 해고하다. 이해가요? 영구적인 해고는 아니고요. 이런 차이 있고요. 그 다음 연구자들이 희망에 썼다. 그 연구의 결과가 원래 부르면 증명하다 증명되다 라는 게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설을 증명하기를 그러나 아,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의 이론을,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너무 쉽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의 최신의 책은 뭐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켓되어지다, 홍보되어지고 있다는 거에 10대 조설로 광고주 전략이죠. 스트레치지가 맞죠, 전략. 효과가 있는지, 일하고 있느냐, 효과가 있는 10대 기 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으로 수급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무리를 지어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무리를 지어서, 다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커피하우스는 부분이다. 지적인 삶의 부분이라는 거죠. 18세기에 영국에서, 왜냐하면 그들이 서브가 원래 제공하는데 서브 S, 서브 충전사를 쓰게 되면 몸으로서 기능하다, 작용하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제공하다가 아니야. 알았어요? 그래서 뭐로 기능하냐? 허브인데 중심에 필수적인 허브, 중심지로 토론을 위한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라서 필수적인. 경쟁하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더 열심히 훈련하도록 코치를 뭐뭐 해야 된다? 교문시켜야 된다. 그들을 뭘 가지고? 성공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전 챔피언들. 챔피언은 지지하다, 옹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동사.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알겠어요? 챔피언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지지하다, 옹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종업원들은 뭐 해야 된다? 서명해야 된다.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 컨트랙트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계약? 수축하다? 질병에? 걸리다. 이렇게 하자 말이야. 그 비밀 계약에 서명해야 돼. 동의하는 뭐 하기로? 회사의 정보를 뭐 하지 않기로? 그렇죠. 드러내지 않기로. 디스클로즈, 클로즈 닫는 건 디스클로즈 반대말 공개라 오픈이게 돼. 오픈은 리딩이 되겠죠. 리딩 드러내다. 그쵸? 네. 정리하고 따라오세요. 표준적인 서빙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 1인분, 1회차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포션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고기의 하나의 포션은 대략 크기가 돼야 된다. 팩에, 프레임 카드에 팩 사이즈 돼야 된다. 자,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이런 얘기죠. 스크린 남성의 이런 얘기야. 남성이 뭐냐? 중대 서비스하고 건설 일과 같은 남성이 뭐가 지금 추구하다죠. 퍼스는 추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에 대해서 추적되는 거야? 추구되는 거야? 추구되다가 맞겠죠. 맞아요? 자, 보케이션은 뭐야? 지금이고요. 어가 붙으면 오케이션이 붙으면 뭐가 돼요? 부업이냐, 부업. 됐어요? 좋아요. 다음. 특별한 테스트, 측정하는, 뭐를 측정하는 거야? 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뭐인지 아닌지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지, 애티튜드는요, 능력도 되고, 적성도 돼요. 시작. 적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SAT라는 게 뭐야? 스카라스틱 애티튜드 테스트 있죠.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SAT, 수능 K SAT, CAT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이 SAT, CAT이라고 그러고. 됐고요. 자넷은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스태프의 미팅이 뭐뭐 같다는 거죠. 시간에 뭐뭐 하느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집중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들이 해결하도록 원형 쓰는 거죠. 디미넌트와 같은 데 거죠. 디미넌트는 저명한이라는 뜻인 거죠. 긴급한 얘기 있죠. 맞아요? 프레싱이라고 쓰시는데 긴급한, 프레싱.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다. 긴급한. 내용은 좀 수용사들이고요. 그래서 생산적인, 좋은 거가 되겠죠. 그쵸? 생산적인. 그 다음, 폭력적인 스윙이 근해잖아. 근해. 근해 왔다 갔다 하잖아. 스윙. 그래서 전환, 변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변화. 이 폭력적인 변화가 되면 그냥 플럭트에이션이라고 하죠. 플럭트에이션. 알아요? 플럭트에이션. 무브먼트 업앤다운. 위아래 움직이는 걸 플럭트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폭력적인, 그러니까 거친 변화가 만들었다. 그 해를 격동적인 의미입니다. 시작. 격동적인 60년대 7동, 70년대 격동의 시기 이러잖아요. 그때 이런 22가 소동이라는 뜻이거든요. 소동, 소동, 혼동. 그 다음에 트리샷 X는 이러니까 우리가 수고 배울 때, 백절 배울 때 이 부동사나 부사가 온다 이렇게 명령했지만 동사가 오는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가 두 경우, 동사의 동사. 네, 트리샷 X는 아주 모호해서 그 결과 이렇게 됩니다. 그녀는 되었다. 동의어가 되었다. 뭔가. 그 용어죠. 처음은 기간, 용어, 조건, 관계, 부르다. 기간, 용어, 조건, 관계, 부르다. 이렇게 뜻이 많은 단어. 시험지에 꼭 나오는 단어. 자, 그러면 퀄리파이드 있는데 퀄리파이드를 써서 드린 사람 때문에 만약 구체화하다, 나타내다 이런 얘기. 퀄리파이드 보면 자격을 갖다 보통 자동차 절차가 포가 추가됩니다. 그 의미적으로 만든 것 같지만 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볼 수는 없어요. 문맥상에도 살짝 걸리고, 오케이? 이런 문제가 뭐라고 그러죠? 어디에다가 문법성이 약간 추가된 문제, 자동차나 타동차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하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뭐가 왔냐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가 의미가 같아. 그 전치사에 따라서 앞동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컴포넌트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컴포넌트 2를 써야 되겠죠. 지키
비슷할 때 어바인드 바이 비슷하죠? 어바인드 바이. 컴플라이라는 단어는 컴플라이 믿음을 쓰죠. 근데 쉽게 말하면 오베이죠. 오베이. 복종하죠. 오베이. 오베이. 다르다 순응하다라는 건데 전사가 다 다르죠. 맞아요? 그리고 이 앞에만 보고 풀면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함정을 푼 거기 때문에. 이런 출제 원리를 아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는 단어가 나왔다고 기분 좋고 모르다 보면 뒤에가 이상한 단어가 나와가지고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 좀 레슬링을 한 것 같아요. 기념일. 100년의 기념일이죠. 정립의 100년의 기념일에 특정사 문장 맨 앞에 콤마가 찍히면 목적이에요. 100년, 뭐만 한 게 있어. 특정사 문장 맨 앞에 왔어. 콤마가 안 찍기로 예를 들면 주어동사가 왔어. 그리고 뒷문장에 특정사가 왔어. 이렇게.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 특정사가 찍히면 구사정과 목적이에요. 무조건. 알았어요? 뭐만 하기 위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100년 기념일을 뭐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죠. 발행하다. 시가 발행하다 라고 해서 퍼블리셔 수 있습니다. 이슈는 논쟁적 문제 이런 뜻도 있고요. 신문이나 잡지에 여덟 호 있죠. 호. 이런 호라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모모는 이렇게 되죠. 모하고 사이에. 클랜은 시종이죠. 게임 있지 않아요? 시종 뭐 부족들의 뭐 뭐야? 클래시 오브 더 트라이브인가? 클랜인가? 트라이브와 클랜은 같은 나라거든요. 시족 전쟁 막 돈이 던지고 그죠? 네. 시족이죠. 두 부족 시족 사이에 늘어나는 모모가 터미네이트는 절정을 이루나요? 전쟁이 상황에서 절정을 이뤘다 그래서 적게 시리겠죠. 이거는 하스피탈리티인데요. 스펠링이 하스피탈리티 붙여놨어요. 이런 거에는 얘는 환대고 얘는 적대감이 되겠죠. 이게 속도고 이동성이고 탄력이죠. 엘라스틴 아세요? 샴푸 중에 엘라스틴 샴푸가 있는데 엘라스틴 탄력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봅시다. 타미는 푸다우스면은 원래 푸다우스 내놓다라는 뜻이죠. 밖에다 놓는 거니까. 근데 불을 끄다라는 뜻이 있어요. 익스팅기시. 소화기가 뭐야? 파이어 익스팅기셔. 왜 이렇게 튕기죠? 소화기가. 자, 타미는 껐다라는 거야. 작은 불을 껐다. 발방했던 그들의 집에서, 그녀의 집에서. 뭐 함으로써 불꽃을 천을 가지고 덮다라는 뜻이 되겠죠. 원래는 이제 커버가 나오면 끝나는 건데 60이 나오지 않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진 센 단어를 그러면 이거죠. 숨 막히게 하다, 지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서포케이트라는 단어 알죠? 서포케이트. 지식시키다. 그쵸? 같은 단어죠. 자, 차 사고는 마이너니까 작았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남겼다. 그 권리를 모한 채로 수루미는 모모가 가득 찬 모모로 흐트러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필드 윈드 이런 거 같아요. 그럼 스케터드 윈드 이런 거 같아요. 깨진 유리와 다른 데브리스는 파편들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Pieces of broken something. 다음, CEO는 확인했다. 그 회사가 취소하고 있지 않다고 뭐를? 스태프의 보너스를 그리고 희망한다. 이 보증 확신이죠. 이 보증 확신이 어떤 근거 없는 일이죠. 근거 없는 소문을 파산해 모아기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상징적인 오문을 쫓아내야 되는 디스펜을 쓰는 거고요. 익스펜. 그러니까 턴아웃도 뜻이 세 가지야. 생산하다, 내쫓다, 증명하다, 증명되다. 이렇게 뜻이 있어요. 내쫓다 일 때 우리 이제 익스펜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 펜도 비슷해요. 뭐라니까 불쾌감을 주다는 뜻이고. 근데 얘는 물리적인 오문을 쫓아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얘는 심리적인 오늘 근심 걱정을 몰아내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여러분 얘는 빨리 빨리 나가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이 은행에 매달의 피 수수료죠. 피. 피. 피 같은 돈 수수료죠. 3.99달러에 여러분 농구래라고 알아요? 농구래? 농구래 이름이나 네임이란 뜻인데 남이나 이런 거 여기서 따온 거예요. 영국산이 어나니머스, 나님도 이름을 뜻하죠. 명목상이야. 명목상에는 뭐야? 벨이 스몰 이런 얘기야. 명목상으로만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아주 작다라는 의미가 나타나요. 비교해보면 훨씬 더 큰 은행 수수료, 사실은 제일 생각나요. 돌진하다는 뜻도 있고요. 돌진하다. 청구하다는 뜻도 있어요. 또 기소하다는 뜻이 있어요. 기소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청구되는 의미겠죠. 청구된 훨씬 더 큰 수수료, 은행 수수료에 비교해볼 때 명목상의 것이다. 그러니까 벨이 스몰하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이렇게 됐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팬들에 대해서 그들의 홈 국가에서 뭐에 대해서 그들의 훌륭한 수행에 대해서 그 게임에서 이것들은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프레이즈죠. 칭찬하다죠. 어콜레이터 있죠. 칭찬하다. 기사자리 수요식에서 나왔잖아요. 46번 봅니다. 커피의 가격은 몇몇 가게에서 되었다, 뭐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인데요. 훨씬 올라가니까 약간 마이너스로 기운이 들어가네요. 훨씬 올라 넘어가는 거야. 정당화되는 거. 가게의 비용에 비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 올라가는 거니까 과도한, 지나친, excessive. Very expensive라는 뜻이죠. 그쵸? 과도한, 지나친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스사이드니까 양측이죠. 양측. 어디에서? 이민의 움직임에서의 양측은 사용했다. 언어를 단지 묘사될 수 있는 몸으로써 인사이트, 익사이트는 흥분시키는 거고 인사이트는 자극하는 거예요. 패셔니스트는 열정적이라는 뜻도 있고 감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을, 감정적인 반응을 자극하면서, 그러니까 자극하는 이란 단어죠. 셀이 불붙이다는 뜻이야. 그래서 안에다 불붙이는 거니까 감정을 자극하는. 다시 설명 볼게요. 라이드 늙은 박물관, 오래된 박물관이 더 이상 지불할 수 없었어요. 메인테넌스는요, 유지도 되고요. 유지비도 됩니다. 유지비도 되고, 유지비도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많이 있는데, 수능에 나왔는데, 하이 메인테넌스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로우 메인테넌스와 하이 메인테넌스가 나왔는데, 이게 판단이 안 되니까, 높은 유지가 되면, 유지비가 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연비가 되면 좋은 거잖아. 높은 연비. 맞아요? 낮은 연비. 근데 이게 마이너스 단위에요. 유지비에요. 유지. 그래서 하이가 되면 이건 나쁜 거. 로우가 돼야지 좋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풀어요. 그래서 오답이 나오게 출제했던 적이 있는 단어죠. 그것은 요청했다. 뭐를 요청했다. 기구를 요청했다. 그 비용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프레이는요. 디프레이니까 아프레이가 아니죠. 지불하다. 페이죠, 페이. 여러분, 지불하다는 단어니까 페이는 나쁜 단어죠, 맞아요? 근데 페이 오프가 되면요, 따라해. 결실 거두다. 시작.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한테.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달라요.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자, 49번 보겠습니다. 디스리가드 했잖아, 뭐야? 리가드가 뭐야? 여기다도 있고, 존중하다도 있다고 했잖아. 이런 점에서, 인디스리가드. 이런 점에서도 있다고 했잖아. 근데 디스리가드는 뭐야? 이제 무시라고 했잖아. 그쵸? 디스미스의 명사, 디스미설, 맞아요?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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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죠? 앤드류의 무시, 그의 동료에 대한 무시는 너무 무모해서 쏟대. 그래서 그것은 거의 놓쳐질 수가 없었다. 관찰자에서 알아챘었다는 거죠. 그래서 뻔뻔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뻔뻔스러운, 요란한 이런 뜻이야. 다들만 이용해서 들이용한. 이 단어를 바꿔서 퀄리티나 인권 문제에서 수능이나 캡스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뻔뻔하게. 요란스럽게 하고 미묘하게는 다르죠. 미묘하게 표현된 거하고 요란스럽게 표현된 건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단어를 몰라갖고 얘는 아는데 이건 필수교과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얘는 조금 센 단어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바꿨는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동의어인지 아니언지를 몰라서 틀리게 출제하는 출제 못 쓰는 거죠. 그쵸? 알 수가 없어. 하시면 되겠고요. 자, 50번 하겠습니다. 컨테미네이션은 오염이고 컨테미넌트는 오염물질이죠. 오염물질이 찾아져요. 도시의 물 공급에서 찾아졌지만 이렇게 되죠. 그것들 오염물질이죠. 그것들은 아주 모호한 양이었다. 아주 마이너스적인 양이어서 포즈 레어지 지난번에 포즈 스레트 리스크 맞아요? 위험을 제기하다. 위험을 제기하다. 위험을 만들어내다. 그래서 공공의 건강위험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다. 아주 작은 이란들이 베리스몰 타이밍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의미가 영어죠. 인피니티브, 인피니티브가 무한한, 무한히 작은 이런 뜻. 극소량의 이런 뜻. 됐어요? 자, 여러분 앞에 보시고요. 자, 보자요, 여러분. 단어, 정답 단어만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갑니다. 시작. 소량의, 소음을 듣고 집에서 대화해 주시면 안 된다고 했죠. 소음을 들으면서 끝내고 가셔야지. 알았어요? 시작. 소량의, 소량의. 이거 뭐예요? 뻔뻔스러운, 요란한. 그 다음에 얘는요. 뒤에서 지불하다. 그렇죠? 디프레이. 얘는 유지, 유지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자극하는. 자극하는.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어요? 지나친 과도한. 이 태그 흠인데, 이미 붙였을 때 흠이 없는. 그래서 흠이 없는 건 어제 했잖아. 뭐야?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강의는 탑 쌓듯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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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높이 올라가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지속성을 가져야 실력을 만든다 그랬어요. 단기적으로 탁탁탁 들으면 파편적인 정보를 낳고 가르치는 원리가 선생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칭찬하다 이런 거죠. 명목상의 very small. 그래서 따라오세요. 자, 몰아내다 이렇게 하면 외워지는 훈련이 돼요. 몰아내다 이게 뭐야? 파편. 잘했어요. 얘는요? 숨막히가 아니라 질식시키다. 얘는요? 적대감. 얘는 뭐라 했죠? 한대라고 그랬죠. 얘는요? 메모리니까 뭐야? 균형하다, 개선하다, 중재하다, 디자인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말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는 뭐라 했어요? 구체화하다. 시작. 구체화하다. 레이셜 세그리게이션, 인종차별할 때 쓰는 단어, 품격 적대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소동적인, 시끄러운 이런 얘기죠? 역동적인, 역동적인. 얘는 뭐죠? 생산적인. 같이 하셔야 돼요. 시작. 능력 적성. 그렇죠. 그렇게만 해도 된다고. 얘는 뭐야? 직업. 얘는 뭐야? 부어. 오큐페이션도 직업이죠? 컬링도 직업인 거 알아요? 컬링. 하늘이 나한테 불렀어. 뭘 하라고. 그 소명이라고 그러죠. 천직.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부분이죠. 뭘 잘했어요. 얘는요? 풍부하다, 드러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요? 공유시키다, 영감을 주다. 얘는 뭐야? 필수적인, 통합적인. 얘는요? 마케다다, 홍보하다라는 뜻이고, 얘는 뭐죠? 결과라는 뜻이고요. 얘는 뭐죠? 해고하다라는 뜻이고요. 얘는요? 청소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만 한 번 더 했잖아요. 그쵸? 단어 보시고, 선생님 정리까지 해주시니까 쭉쭉쭉 보고 자기가 안 되는 거 하이라이트로 강조만 해놓고 집에 가는 게 한번 짧게 보시면 선생님 생각하면서 편안히 잘 수 있어요. 제가 끝이 안 좋았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 여러분들 풀어왔어요? 어때요? 많이 틀려요? 좀 안 틀려요? 독해가 답지가 없어서 몰라? 답지 줬을 텐데? 지금 다 해봤어요? 좋아요. 자, 2회차 들어갈게요, 그러면. 집에서 풀이 더 잘 풀리나 봐요.
2회차 들어가겠습니다. 자, 2회 질문. 14번까지. 2회. 다 맞았어? 1회차가 20번까지. 20번까지 있나요? 아, 그 여러분들은 20번까지 있네요. 네, 20번까지. 20번까지 그럼 1회차 질문하세요. 20번이요? 네. 네. 또 없어요?
자, 해설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봐볼까요? 자, 갑시다. 이제 오리지널 넘버고요. 백선호 선생님이 유료한 넘버가 되는 거예요. 갑니다. 시작. 자, 안녕. 시작. 연구자들 어디에서? MIT에서 뭐죠? 콜라보레이션을 했잖아, 맞아요? 일레버리션을 했잖아요. 정교한 자세히 설명하다 하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일레버리션 이렇게 협력하다, 협력하고 있다. 뭘 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이스로 컴퓨터를. 그렇죠? 프리펜트 조금 센다는데 두가 두어에서 두 개란 뜻이야. 복제하다, 많이 만들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모양을 복제할 수 있는 마이크로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블은 컬드하고 같습니다. 컬드. 텀드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뭐뭐라고 불려지는 이란 뜻이 되겠죠. 네임드,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뭐뭐라고 이름 지어진, 같습니다. 자, 불려지는 건데요. 이게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샌드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작은 큐브는 같아요. 뭐 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억제하다는 뜻도 있죠. 나노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큐브의 6개 면 중에 몇 개가? 4개가 스터드 아니죠. 박혀있다. 시작. 뭐로 박혀있어요? 뭐로? 자석으로 박혀있어요. 좋아요. 어떤 자석이죠? 자석을 제거할 수 있는 자석으로. 자석 기운을 뺄 수 있는 자석으로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또 뭐죠? 그 큐브는 작동한다. 뭐 함으로써? 둘러싸움으로써 하나의 물체를, 그리고 센스, 감지함으로써 그것의 모양을. 그리고 나서 커뮤니케이트 뭐 하는 거죠? 의사소통하면서 서로서로하고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재배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레플리카, 그죠? 제품. 영화도 나왔죠? 레플리카가 레플리카는 영화도 나왔잖아.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 망했잖아. 복제가 되다 말았죠. 네. 물체의 복제죠. 정확한 복제.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가 정확하냐는 뜻도 있는데요. 이 그래프 팀 이렇게 나오면요. 디멘딩하고 같아요. 챌린징하고 같아요. 요구가 많은 가혹하냐는 뜻이에요. 이렇게 전환이 되면 못 따라간다는 거야. 어휘 학습을 특별히 하지 않는 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휘를 그리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냐에 별도의 보케블리 특강을 강하게 받아놓는 것이 좋다. 특히 한영에서는 더군다나 더 좋다는 게. 그런 식으로 내신에서도 출제를 많이 하니까. 갑니다. 또 시작. 그 복제가 더 이상, 뭐죠? 필요하지 않을 때, 스마트 샌드는 인테그레이트가 빠지지 않아. 필수적인, 통합적인, 디스럭터스니까 그냥 분해되는 거죠. 맞아요? 해체되는 거죠. 사용되도록 복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물건을. 그러면, 한번 사용하는 거야?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거야? 그주 재사용이 가능한 거야? 인포코렉트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그 다음, 앱더 모먼트는, 앱더 모먼트는 now를 해석하는 거야. 시작, now. for a moment는 잠시 동안이고, 앱더 모먼트는 now. 현재는, 현재, 지금, 누가? 연구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스링크 나왔나요? 줄이다. 라는 뜻입니다. 시작. 줄이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하죠. 이게 뭐죠? 줄이다. 자, 스마트 줄이다. 됐어요? 스마트 샌드의 입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 어디 어디만큼으로 그들의 현재 사이즈 10mm인 퍼 엣지 엣지 모서리당 아직 이 정도 사이즈 이하로 줄인다고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작다. 이런 느낌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코렉트 하는 걸 찾는 건데요. 답은 뭐였어요, 여러분? C요. 답은 C. 한번 보겠습니다. 복제야, 물건을 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것들은 재사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랬죠. 제가 사실 씹었죠. 답이 나왔고요. 오답 얘기하세요, 오답. 2번?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오답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2번 한번 볼게요. 그들은 최근에 줄어들었다. 10mm. 이거는 가로 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자할 때 가로 세로 할 때 입자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다음에 시제 문제 시작. 듣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독해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는 나한테 뭐뭐 해주기로 약속했다. Promise. 또는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실제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나 뒤에 아직 안 한 거야. 여기 시제 문제를 출제가 된.
현재 완료가 되면은 일어나는 거죠, 상황이. 맞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아니면 줄어들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지금은 스테이크하려고 워킹하고 있는 거지, 줄어들게 한 것은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내용만 읽으면 사실이지만 정확히 시제를 도입해보면 맞다 틀리나. 저는 1등급 맞을 거예요 하고 맞았어요 하고는 다르잖아. 맞아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꿈이 1등급이지. 현실은 내 2등급.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제 주제 문제라고 합니다. 듣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됐어요? 알고 풀면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맞죠? 속어도 정확히 할 수 있고, 틀렸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훈련을 안 받으면 그냥 이게 답이죠 뭐. 그렇다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감이죠. 지식이 아니고. 자, 그 다음 더 없어요? 12번. 네. 패션 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돼요. 네, 12번 보겠습니다. 내가 몰랐으면 하는 건데. 어때요? 그쵸? 12번은 사실은 별표 한 4개나 5개짜리, 별표 5개로 봤을 때 최고 난이도, 4개나 5개 정도 되는 난이도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첫 번째 원하는요, 곡태가 어려울 때도 어렵다고 그러고, 두 번째 어디가 어려울 때도 어렵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 선지, 선택지, 선지가 까리까리하게 나올 때도 이게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것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별 3개 이상입니다. 어렵죠. 자, 해볼까요? 자, 하자. 뭐 후에, 죽은 후에, 좀 이따가 데스라는 단어가, 지금 얘기하자. 데스가 뭐죠, 여러분? 데스? 죽음이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자, 데스가 죽음인데,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단어, 명사로 아는 단어를 한번 불러봐요. 뭐뭐 있어요? 죽음과 관련된 단어. 아직 안 죽어봐서 몰라요? 그 말을 안 해. 데스, 이게 다야. 데스매치, 죽음의 경기. 어? 안 들려. 아, 베리. 요거 얘기한 거예요? 어? 요거 묻다. 그러니까 죽음 같은 이제, 요게 이제 명사가 되겠죠? 매장이 되죠, 매장. 죽은 후에 하는 행위고요. 죽음과 관련된 것만. 익스. 익스큐션, 사형 집행. 요 단어가 있죠, 사형 집행. 그 다음에 디마이즈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디마이즈, 죽음. 그 다음에 죽다라는 단어가 패스도 있죠. 패스 아웃 그럼 기절하다고, 패스 어웨이는 멀리 떠나셨다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패스 어웨이가 죽다라는 뜻이고, 이건 명사로 패싱 어웨이인데 어웨이를 빼고 그냥 패싱만 씁니다. I'm sorry for his passing. 그가 패스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패싱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이라는 뜻으로 execution, demise, pass 이렇게 단어를 많이 씁니다. 모탤런티는 단어도 나오는데, 모탤런티는 사망률 이런 뜻이죠. 포탤런티는 사상자 수. 조금 관련됐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단어고. 자, 아무튼 그러면 이 사람이 같이 할게요. 시작. 미국의 작가 포 알아요? 알란포. 단편소설 작가로 유명하죠. 이 사람의 죽음 후에 1849년에 누가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출판했어요. 오비추어리가 뭐죠? 국어죠. 국어를 영어로 쓰면 데스나티스죠. 공고잖아요. 공지. 공지사, 알림. 두고라고 해야죠. 두고. 두고를 출판했고, 그 두고는 뭐뭐 했다. 문제 풀 때 A는 B다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두고는 뭐뭐 했다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리스 문제라는 이 사람은 동료 시인이고 라이벌이었습니다. 또왜 정답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배경 정보를 넣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국어는 실제로 허구적이었다. 답이 나옵니다. 크루가 첫 번째 나옵니다. 거짓이었다. 맞아요? 픽티셔스는 폴스라는 단어를, 얘네들이 작가잖아. 그러니까 작가들은 픽션을 쓰는 사람이잖아. 소설 쓰니까. 픽티셔스라는 단어를 써볼까. 까지, 그 시점까지 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재능 있는 작가. 그리고 문학적인 비평가. 이게 그래머가 출제는 여기에 어가 있죠? 여기에다 어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틀리죠.
사람이 한 명이 되면 반사를 앞에다 한 번만 써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사람이 두 명이면 반사를 따로 써줘야 돼. 알겠어? 재능 있는 작가의 문학적인 비평가였다. 그러나 이 사람을 보고 시작했다. 디세미네이트 뭐죠? 세미가 싹이라는 뜻이야. 그 세미나가 어떤 토론을 주고, 토론 주제를 주고, 싹을 주고, 뭘 논의하는 게 세미나야. 이해나요? 디세미네이트. 그러면 싹을 퍼뜨리다라는 뜻이야. 유포하다. 시작. 따라하세요. 유포하다. 시작. 유포하다. 단어 외우라고 수업시간 같이. 그 아이디어를 유포하기 시작했죠. 포가 디레인지 하고, 디제네레이트. 여러분 아마 이 단어를 몰랐을 건데 아마 얘가 안 좋은 뜻일 거다라고 유추하고 풀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풀어도 풀린다 그랬어요. 얘는 디레인지 미친 거고, 얘는 타락한 일. 미치고 타락했다. 얘 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브 시간트는 넥스트죠. 넥스트 팔거미. 다음의 전기, 포에 이 사람에 대한 리피티드. 뭐 했습니까? 대풀이했죠. 뭐를? 그의 비난을. 뭐 하면서? 깊게 하면서. 뭐를? 대중의 오해를. 포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깊게 하면서 그의 비난을 대풀이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이제 추가된 거죠. 맞아요? 동궁학고 난리쳤는데 자서전도 썼어. 그리고 자서전에서도 여전히 포를 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정리를 끝냈고요.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Put A to rest가 수거든요. 정지시키다, 멈추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소문, 포우에 대한 오랫동안 지속되는 소문이야, 새로운 거짓 소문이야. 새로운 거짓 소문. New false rumor겠죠. 그죠? 이렇게 소거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이 캐릭터 어쌔시네이션인데, 어쌔시네이션이 뭐죠? 어쌔신. 영화도 있죠. 암살자고. 어쌔시네이션은 암살이죠. 암살. 맞아요? 그러면 레이트 늦은 작가, 늦은 작가. 늦었어. 아니야. 사람 이름 앞에다가 더 레이트를 써야 돼. 꼭 덜을 써야 돼. 알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지? 그렇죠. 고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더 레이트 스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에 나왔던 뭐가 되죠? 고인. 그렇죠. 고인 노인만 되는 거야. 잠깐만. 외우게 해주려고. 아까 어떻게 하려고. 알았어요? 죽은 시인이다. 죽은 작가. 죽은 작가의 캐릭터, 성격의 암살이니까 중상 모략이라고. 중상 모략 알아요? 미나랑 그 사람은 뭐라고 나쁘게 하는 중상 모략이라고. 자, 받을 가치가 없는 칭찬. 포우의 시적인 유산에, 야, 일단 포우는 시인이야, 시인 아니야. 시인 아니야, 맞아요? 그것도 틀렸죠. 줄이지 않아야 되니까. 네, 받을 가치가 없는 일인데 일반적으로 존경받았다고 그랬죠. 맞아요? 탤런티드 라이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디저브드도 아니죠. 그렇죠? 틀린 거예요. 죽이지 않아요. 옥의 티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 드러냈다. 그 작가의 요거 타락이. 시작. 대중에게 그 작가의 비밀의 타락을 비밀 드러냈다. 디스클로즈 발표했다라는 얘기. 맞아? 실제로 작가는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기본이 되겠죠. 그쵸? 중상 모략을 한 거잖아. 자선에 써서 또 욕한 거잖아. 그쵸? 포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어서 욕을 먹었어요. 그쵸?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군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네, 되고, 여러분 문제 푸는 거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보고. 자. 이해를 했고요. 여기까지 끝냈고요. 네? 이거 생각이 너무 좋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진단해 보면 아 대부분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지금 단어가 많이 중요한 것 같고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죠. 단어는 무조건 누구나다 해야 되는 단어니까요. 참을 평가했죠? 네? 50번. 자, 이것도 여러분 그 150번까지 지금 선생님이 단어를 정리해 왔습니다. 단어를 정리해 왔으니까
같이 정리하면서 둘 다 했다가 갈 수 있는데 가볼게요. 속도를 좀 빨리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혹시 1번부터 가면 되나요? 자, 우리 그러니까 해석 잘할 것 같아요. 주영이란 말이지? 주영이란 말 쓰려고. 세 개나 그냥 다섯 개씩 해서 이렇게 시청하면 할게요. 나 정말 해석하고 싶어요. 내 아름다운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주영이란 말을 기억하면 우선적으로 프라이 아웃을 주고 싶겠습니다. 주영이를 태워서 시작. 지능검사는 주장한다. 뭐? 사람의 능력. 어떤? 생각하고 배우는 사람의 능력을 공부한다라고 주장하죠. 뭐 함으로써? assign. 할당하다. 할당함으로써, 뭘 할당함으로써? 원래 20이라는 숫자를 낸다 그랬죠? 자, 누구에게? 그들의 아는 데 한국말이 결정한다죠? 한국인이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게 좋아요. 네. 수행에, 어디에서? 다양한 일에서. 그래서 답은 퀀터티가 양이잖아요. 퀄리티가 질이고 퀀터파이는 양화하다. 양으로 나타내다. 수치로 계산하다. 이런 얘기죠. 됐죠? 배우시면 되겠고요. 잘했어요. 아까 멀티플라이 했어요? 안 했어요? 멀티 숫자를 많게 하다. 증식시키다. 느리다. 두플리케이트 했죠? 복제하다. 느리다. 수를. 어? 복제문이 뭐라고 했어요? 레플리카. 맞아요? 그럼 대답 좀 해봐요. 네. 네. 오늘 말하면 대답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하세요. 시작. 유혹을 피해라. 유혹을 피해라. 뭐 하는? 체크하는. 뭘? 수플레가 뭐죠? 성적표를 보니까 수플레? 수플레는 우리말로는 뭐 계란찜 정도 되는 거야. 고급 계란찜. 뭐? 너무 일찍. 그렇죠. 5분 문을 5분만에 열어야 되는데 3분만에 열면 안 된다 이거야. 5분 문을 풀이 맞죠. 워처가 성숙한, 성숙하다야. 프리어부터 쓰기 미리죠. 투 얼리야, 이거. 투 얼리. 너무 일찍 여는 것은 해. 그것이 무너지게 야기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무너지다라 자동차 많이 씁니다. 자동차 입장해요. 자동차가 버티고 싶으니까 무너지다, 공개하다. 잘했죠. 시계상조하다. 워처 알죠? 성숙하다,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시작. 을 가지고 있다. 사라는, 새라는, 그죠? 자연적으로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지, 뭐? 자신감과 발랄함을 익수두, 따라해. 발산하다. 시작. 발산하다 그런 거죠? 리미트가 되고, 기부, 옥수가 됩니다. 오케이? 발산하는. 수능에서는 여기 잘 나와. 리미트하고 기부, 옥수가 되냐, 안 나오고. 탭수는 역대는 여기다. 발산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샌드에서 죽어버리니까 많은 거죠. 됐죠? 컨피던스는요, 이 컨피던스 마셔본 사람 바카스하고 비슷한 종류 음료인데 좀 배가 뚱뚱한 음료인데 컨피던스 피곤할 때 먹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컨피던스 광고하는 건데요. 인터넷에 쳐봐 있어. 자신감이고요. 음료입니다. 강장 음료. 신뢰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뢰를 갖다, 트러스트. 뜻이 두 가지, 항상 두 가지 같이 해와야 돼. 이렇게 안 하면. 고1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 근데 고2 가면 고난도에 틀리게 장치, 틀리게 하는 오답 장치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 고1보다. 그래서 의외로 시험 잘 봤는데 틀려갖고 등급이 확 바뀌는 애들 많아. 2인데 5, 4호로 떨어지는 거.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등급이 올라갈 때 되면 고3이 돼 있어요. 이해나요? 그럼 열심히 해야지 하다 보니 오늘 재수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 세상. 자발 일어나보면 100년 지나면 뭐 그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시작. 응. 네,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다. 네, 맞아요. 뭐? 문서화 중에서 답변도 조사를 썼습니다. 누구를? 주고받는 언어를, 주고받는 언어를 문서화하게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에서? 희망에서 뭐 하는? 기억하는 뭐를? 언어 데이터를. 뭐? 곧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얘기죠.
좋네요. 자, 이제 3개월 더 하자. 시작. 그러다 보면 한 50개 하는 거야, 보자. 올림픽 경기장은 아까 그 팩 알죠? 팩, 팩, 꾸러미. 다섯 개 들이 팩 이러잖아요. 가득 차 있었다. 뭐로? 야, 지난번에 봤잖아. 콤마 아이디 분사구문인데 여기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있는 거잖아. 각각이 뭐 하면서? 경쟁. 경쟁하면서. 뭐 하려고? 의미상의 얻으려고. 마이드 분사는 경쟁하다라는 뜻입니다. 스트라이브로 써도 돼요. 컴퓨터를 써도 돼요. S다 노력하다. 굉장히 잘해서. 우리 남학생이 많지 않은데, 남학생이 두 명이나? 세 명이나? 두 명이에요. 저기 나이키. 나이키, 나이가 몇 살이지? 정답이고. 이름이 뭐니? 고서영이요. 고서영. 여학생이구나? 서영이야? 네. 여학생이네. 남학생인 줄 알았어요? 재미가 없나? 자, 다음 갈게요. 시작. 의회 사람이, 의원이 해요. 의원이. 네. 이미 가져와서 분사구문이죠. 이중 목적어 ing의 분사구문이에요. 이거 완료문 잘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원이 그 우원이 이미 가지고 있어서 뭐를 센스가 입장이죠. 입장. 자세 그렇지요. 어디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뭐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하세요. 뭐? 서영아. 네. 그 다음. 미스 서영. 가능성이 없다. 뭐가? 그의 투표가 스웨이가 흔들리다예요. 스윙하고 비슷해요. 흔들리다. 그래서 인플루언스하고 보통 같다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스. 여기 수동태니까 뭐야? 그의 투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즉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게 키보컬은요. 자, 소리 다 들어봐. 보컬은 뭐야? 보컬, 보컬. 가수도 그렇지. 말하다. 내리고 말하다라는 뜻이야. 보컬이 목소리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 키가 이 구원에서 나온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그 목소리가 같아. 그럼 둘이 있는데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그래서 애매하냐는 뜻이야. 근데 원인부터 쓰니까 목소리가 같지 않은 거니까 명확하냐는 뜻이 되겠죠. 아비어스가 되겠죠. 맞아요? 네. 네, 그래 고마워. 서영아. 그래요. 명확한 이렇게 해보세요. 네. 하나, 하나 더 해. 시작. 시기 동안 뭐의 시기 동안 정치적인 불안 정치적인 불안의 시기 동안 누가 나라들은 국가들은 랩이 임포즈 같습니다. 뭐 한다 누가 한다 자, 뭐를 누가 한다 이렇게 되죠. 커퓨 통행 금지 시기가 통행 금지를 누가 한다 누구에게 시민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킵오프 킵오프 접근금지할 때 쓰잖아. 네. 사람들을 거리에서 접근금지 시키기 위해서 언제 밤에 늦게 이렇게 되겠죠. 임포즈 하면 동그라미 오늘 써야 돼요 여러분들. 자 A를 B에 부과하다 B에게 부과하다니까 좀 수수고 싶을 수 있잖아. 임포즈는 반드시 오늘 써야 됩니다. 오케이 투수면 안 돼. 임포즈의 명사가 뭐죠? 임포지션이야. 시작. 부가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렇게 부담이라는 뜻으로 많이 나와요. 뭐든 부담이 됐다. 간의 뜻이 정해진 겁니다. 커피 통행금지 이렇게 하고 내보냈어요. 됐나요? 네. 또 하나 더 시작. 레오나드의 얼스는 뭐죠? 내양이죠. 내양은 뭐야? 상자 속에 구멍이 나는 거, 염증 생기는 거, 위궤양이라고 그러죠? 그 양은 헤어 그렇죠. 뭐 잘 메디케이션 약물에 그리고 그는 완전히 회복했다. 리카 회복했다. 자동차 탄소산에 회복하다. 리스토어하고 좀 달라요. 리스토어는 복구시키는 거고 얘는 회복하는 거예요. 됐어요? 뭐 그리고 그것은 아비에이트는 뭐야? 일리미네이트. 일리미네이트 리무브야. 이메디케이트 비슷하죠. 백 리드 오브 제거하다.
구축 알아야 돼. 어바이시 폐지하다. 다 유사어들입니다. 영어에 동연하는 건 없어요. 유사어가 있을 뿐이지. 신앙은 유사한 말이죠. 그죠? 절대 동연 없어. 언어는 어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수세대 감지로서는 러비에이터가 했다. 제가 했다. 그럼 어디라고 한번 점검해볼까요? 자, 인터뷰는 뭐죠, 얘들아? 인터빙, 개입하다. 인터럽트는 뭐죠? 방해하다, 중단시키다. 인터럽트. 그 다음에 어바이시는 뭐죠? 악화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이그제스페이트는요? Make somebody angry. Very very angry. 격분시키다, 화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할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할게 많으니까 젊을 때는요, 젊을 때는 눈 감고 있을 시간도 없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요, 자기가 숨 쉴 시간도 없어요. 공부할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해요. 선생님은요, 아침에 공부할 시간들이 별로 없어. 고2 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세수해놓도 이거 해봅시다. 아침에 세수해놓도 이거 해봅시다, 아침에. 저녁에 도착해서 다 챙겨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8시까지 잡고 가야 되잖아요. 6시 30분 또는 6시 40분 일어나요. 그리고 가방 들고 딱 뛰는 거야. 옷 입고. 그래서 교문에서 딱 내가 지나간 사람이 대문이 닫혀요. 그래서 남을 보면 다 뛰기 시작해요. 제가 커피다. 통행문지다. 내 뒤에 보면 다 잡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난 또 워낙 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 늦어도 선생님이 나올 때가 있지 않아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면 문 닫아요. 잡히면 끝입니다. 그러면 한 시간 내내 운동장에 모니터링 하다가 들어가요. 1교시. 그래서 늦으면 아예 점심때 가요. 그러면 안 돼요. 늦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늦은 게 아니에요. 사유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죠, 선생님이. 세수할 시간도 없어야 돼요. 밥 먹고 있을 때 살짝 세수하고 숨쉴 시간도 없죠. 숨쉴 시간. 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누가 할까? 소영이 할머니. 네. 선생님 사람이 뭐냐? 선생님 알츠하이머 걸린 지가 한 200년 됐거든요. 그래서 자꾸 까먹어요. 선생님 또 이름 물어봐도 소원하면 안 돼요? 네. 선생님 100년간 물어보면 그 사람도 기억을 해요. 양아실이 뭐죠? 유진이. 유진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목격자. 목격자는 뭐 했다? 제공했다. 뭘 아까 나왔죠? 핵심. 핵심 질문을. 어떤 질문이죠? 검사가. 여러분 이런 말 나왔다고 뭐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틀려버린 거야. 여기서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검사가 필요한 핵심 증언을 제공했다.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 동안에 모욕기 위해서. 이렇게 수거해야 해서. 확신, 신념. 확신, 신념.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이 뭐야?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확신이냐, 신념이 되는데 유죄 판결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안 그러잖아. 기분 나쁘면 유죄잖아. 그쵸? 또 생긴 게 잘못됐잖아. 유죄잖아. 맞아요? 흑다리로 생겨버려. 범죄 형이네. 이러잖아요. 그쵸? 신념, 신념, 확신, 유죄. 됐나요? 배우시기 바랍니다. 질문. 자기가 단어 칠하면서 배우라고 했잖아. 또 시작! 음악이 너무 맞아. 음악이 너무 커서. 커서. 시끄러워서. 콘서트의 조직자들은 벌금? 맞아요. 벌금이 주어졌어요. 뭐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오더가 질서고요. 오더는요 법령, 조례 이런 뜻입니다. 법령, 조례. 로우 밑에 있는 거예요. 로우 밑에 있는 거. 로우 같아요. 바이올레이트는 위반하다. 시작. 위반하다. 이런 뜻이죠. 파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은 조문이라는 뜻 알고 있죠? 미세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작. 여기 보면 이제 물질을 뭐 해보면 가루가 미세할수록 좋은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결이 거칠수록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미세한 거. 마약도 그러잖아. 해봤죠? 마약. 미세해야지 흐르는 거 걸려가지고 아우, 마약하는 거 코피 나거든요. 미세한 거 좋은 거야. 이렇게 해보잖아. 이렇게. 영화에서 그렇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미세한 이거야. 따라해. 벌금을 매기다. 시작. 벌금을 매기다. 동사, 명사 둘 다 해야 되고요. 됐네요. 또. 자, 유진이 더. 아웃 투? 아웃 투가 능가하다. 시작. 서 패스야. 능가하다. 패스 시드야.
등장하다. 또는 컴퓨팅은 경쟁이라는 뜻도 되고 경쟁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쟁사가 대치이자 경쟁사에 의해서 능가되지 않기 위해서 초조사 문장의 앞에 뭐가 개설이잖아. 누가? 이 새끼가 너희가 너희표 했다. 누구를? 누구를? 그들의 광고를. 나머지도 한국 얘가 목소리가 하는 메인 보컬이고 여러분 뒤에 코러스야. 이해가요? 네. 그랬어요. 매치시켰죠. 너를. 그렇죠. 라이벌에 가게 매치시켰어. 맞췄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매치도 성량이라는 뜻도 있고 경기라는 뜻도 있고 일치시키다. 언매치트 그러면 최고의 이런 뜻이야. 매치가 안 되는 거니까. 아웃도 능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유진이 계속 시작. 성격 특성은 좋아요. 뭐와 같은? 수줍음. 반대함. 착함과 같은. 선생님이 다 나왔네요. 자, 트레이트는 특성 시작. 근데 여러분 요 단어 알아야 돼요. 어트리뷰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트리뷰트는 뷰트, 어트리뷰트 A to B 이렇게 쓰거든요. A를 B에 탓으로 올린다 이렇게 숨을 수 있는데 얘가 명사로 쓰이면 트레이트, 캐릭터리스틱 이게 돼요. 특징을 써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현재까지는 손 안 쓰는데 뭐죠? 몸의 탓을 올린다. 그리고 유사어로 수능에 컨트리뷰트로 나오잖아. 컨트리뷰트 기여하다, 기고하다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컨트리뷰트 2가 이게 나오고 동사인데도 먼저 지우기 시작하죠. 정답을 지우고 오답에서 헤매고 있어. 특성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어숨이라는 단어 어제 했나요? 어숨? 어숨이라는 단어도 가정하다. 시작. 여수이 가정하다는 뜻인데 이게 책임을 떠맡다 그래서 테이크 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격을 나타내다 진이다 이런 뜻이 돼. 여러분이 경시가 고1들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계속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갖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유진이니? 이름 유진이야? 하나만 더 할게요. 시작. 케첩과 머스타드는 뭐? 두 가지의 양념이에요. 시작. 양념이다라는 거죠. 뭐? 그렇죠. 이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동반하는 누구를? 핫도그하고 햄버거를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핫도그가 우리말로는 뭐죠? 보신탕인가요? 맞잖아요. 여름에 핫도그. 보신탕 핫도그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옆에 친구 이름이 뭐죠? 은수. 은수? 아, 우리 집 가문이구나. 고은수? 네. 네. 하세요. 시작. 이름이에요. 맞아요. 세어의 거만한 경영 스타일을 만들었다. 종업원이 그들이 느낌이 나도록 몰라도 힘이 없다고. 그렇지. 뭐가 프로젝트를 통제할 얘기죠. 에러먼트. 에러먼트가 뭐야? 거만한 이런 얘기죠. 맞아요? 도미노 완전 지배한다. 다미니어링 여기서 나온 거 지배하는 고압적인 거만한. 자,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디피던트가 나왔는데 아까 컴피던트 외웠어요? 컴피던트, 컴피던스? 자신감 있는. 그래 반대말이야. 디피던트 자신감 없는. 그래서 어휘가 어느 수준에 가면요 어휘가 3배로 확장을 해. 왜냐면 핵심 보케블러리가 만들어지는 형성원리, 단어의 조합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케블러리면 33,000 나오죠? 보케블러리 33,000이니까 33,000일 것 같아요. 보케블러리가? 아니란 말이야. 보케블러리 33,000에 실제로 단어는 8,000개, 7,000개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왜 33,000이라고 이름 지었느냐? 사기꾼이냐? 사기, 다 사기치냐? 대한민국 어디나다? 그거 아니야. 그 정도를 가지고 보케블러리 33,000에 보케블러리 파워를 나타낸다고 해서 33,000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실제로 파생을 시키면 그 정도가 나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울 때 8,000개에서 9,000개까지만 단어를 떼면 10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도 영어 공부할 때 야, 공부하는데 모르는 단어 안 나오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되는 것 같은데 모르는 단어 왜 가끔씩 나오지? 짜증나게?
몰라요. 가끔씩 막 이렇게 띠끌띠끌 아픈 거 또 봐봐. 살면서 좀 짜증나잖아요. 그쵸? 완전히 아픈 것도 아니고. 언니가 없었어요. 몰랐게.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자, 그래 됐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시작. 응. 이 조지트가요. 밀치다야. 확 밀치다. 갑자기 확 밀치다. 응. 그들이 자석 밖으로 미쳐나가셨죠. 뭐 했을 때? 어, 어떤 차? 이렇게 묶어야 돼. 안에 있는 차, 그들이 탄 차가, 그 파토를 쳤을 때, 파토를 알아요? 홀이 뭐야? 구멍이잖아. 맞아요? 파토는 한 가지만큼 구멍이 있는 걸 말해. 싱크홀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 그 싱크홀에 일종의 파토도 있고, 엄청나게 크게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거야. 알겠어요? 또 시작. 마라톤 주자들은 자주 물을 마셔야 된다. 뭐 수분이 공급한 채로 머물기 위해서. 왜냐하면 애체의 부족은 그렇죠. 수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힘들게 만든 말은 퍼실리테이트를 촉진한다. 맞아요? 어? 하이드레이트는 알죠? 반대말은 디하이드레이트. 하이드로가 수소에서 나온 거니까 수분이 공급된 이런 뜻이야. 수분을 공급하다. 디하이드레이트는 수분을 빼다 이런 뜻. 역습하는 에커하다고 그랬죠? 컨덴스는 응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트렌치를 몰라야 되는 단어면 트렌치가 원래 참호란 뜻인데 어. 액체화하다, 에커하다, 에커화하다, 기어하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시작. 그의 네. 이론을 가지고 어떤 이론? 지구가 회전한다라는 누가? 저는 어 이건 부인하다야. 시작. 남편하다가 아니고 디나이죠. 디나이. 부인했다. 뭐를? 어떤 주장을? 지구가 우주의 그래서 우리가 지식인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소크라테스형 지식인이 있고 코페르니쿠스형 지식인이 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종교대판하니까 말하겠어요. 지구가 중심이 아닌데 제가 숨어갔나 봐요. 죄송하다고 나왔죠. 맞아요? 그리고 뒤에서 말했어요. 그래도 지구는 모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어. 소크라테스는 어땠어요? 자기 신념을 위해서? 날 죽여 새끼야 그럼. 그쵸? 어. 그쵸? 나는 죽다 내 신념을 사랑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와이프가 이뻤고요. 소크라테스는 와이프가 별로 안 이뻤어요. 그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죽는 게 낫겠다. 맞아. 그럼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어요. 역사에. 알았어요? 선생님 오래 살아가지고 다 알아요. 자, 그 다음 하세요. 8번 은수. 초기. 어. 인간들은 노매디. 돌아다닌다. 유목에 이런 뜻이야. 유목에. 방황한, 방황하는 뜻이야. 그게 설명한 거야. 이게 꼭 왜 그거야? 뭐 하는 거야? 돌아다니는 거야. 장소에서 양쪽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뭐 하지 않고? 정착하지 않고. 이게 바로 영영축제라는 거야. 영영축제를 쓰고 여기다 데피니션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형제 이렇게 나오죠? 돌아다니는 거야. 저기는 엑스칼리브를 한번 쓸어줘야 될 거예요. 뽑아서 쫙 한번 깔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목만 이렇게 다 알려주죠. 그쵸? 자, 지금 짐승들의 세계야. 자, 69번까지 할게요, 연습. 사람들, 어떤 사람들? 뭐로? 그 TV라고 그래요. TV. TV를 줄여서 결핵이라고 하죠. 결핵으로 감염된 사람들은 유지되었다. 어디에? 경리에. 커넥팅 경리. 뭐 하기 위해서? 응.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더 이상 되겠죠? 시소배를 한번 단어 리뷰하고 싶게요. 갑니다. 시작! 가치가 깊게 베드가 침대니까 침대에 속에다 묻다니까 인베디드 내장하다 내장하드 외장하드 그러죠? 인베디드 하드디스크가 요 단어예요. 내장하드 그래요. 국가적인 문화에 때문에 이것들은 바꾸기 어렵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어,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자, 단어 복습하자. 앞에 보세요. 지금 배우자. 가자. 시작. 대장하다. 경리. 경리. 그렇죠. 박경리가 제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유목에. 유목에, 그렇죠. 남편 부인. 부인하다. 부인하다. 맞았어요. 때는요? 수분이 되고 하다. 좋아요. 때는요? 갑자기 팝니다. 어, 예. 때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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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원. 때는? 양념소스. 양념소스. 네. 얘는요? 특성. 특성. 드리비티 있다고 했고요. 얘는 아웃드. 능가하다라고 했고, 얘는? 이만하다라고 했죠. 이만하다 했죠. 마요가 나쁜 거니까 마요는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신념. 유죄 판결. 또. 아비에이트. 없애다. 제거한다. 그리고. 컴퓨. 공인금지. 그 다음. 명확한. 그렇죠. 애매한. 목소리 내는 목소리 같은 애매한, 애매하지 않는. 그 다음은요, 바이. 경쟁하다죠, 바이 경쟁하다. 그 다음은요, 분성하다. 발산하다. 수우드, 밖으로 이렇게 수우드 뽑아내는 거고. 그 다음은요, 미리. 그렇죠, 너무 일찍. 투얼리. 그 다음은요, 양으로 나타내다. 그 다음은요, 오늘 몇 봉 되죠? 51번 됐죠. 한 번 더 하고 가십니다. 1분이 되니까 시작. 양으로 나타내다. 미리. 발산하다. 문서화하다. 해. 경쟁하다. 해. 명확한. 해. 성인들이 해. 제거하다. 봐보세요. 신형신. 유죄 판결. 위반하다. 응답하다. 그렇지. 특성. 이렇게 나와야지. 양념. 소스. 또. 거만한. 또. 선생님 치다. 남편 부인 맞아. 애는요? 유목에. 애는요? 경리하다. 박경리. 내장대. 내장대. 여기까지 했고. 나머지 단어도 있으니까 다들 정리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체크하라고 신인장에서 한번 보고 오시라고. 알았어요? 체크할게요. 네네. 쓰라는 거야. 무슨 방식? 아 진짜? 무슨 얘기를 했던 거야?
어, 내가 니꺼 가렸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고민인 게, 차라리 이번에 어쨌든 오빠인데 그 나갈 분위기 볼까? 아니면 이번 겨울에 아, 약간 좀 배우고 내년에 제대로 나갈 건가? 나 어제 하는데 싫어. 뭔가 진짜 지루할 것 같아. 아니 나와 이렇게 해봐. 꺼끄려 내 <내려와. 남자 아,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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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